어떤 게임이든지 계속하면 질리기 마련이죠. 하지만 게임사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준다면 질리지 않고 오랫동안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예 관리를 놓아버린 게임을 소개시켜드리죠. GTA5 세션마다 핵이 넘치며 이들은 탑게임과도 비교도 안될 만큼 선을 넘었죠. 서버관리를 포기한 GTA5, 그렇다면 업데이트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을까요? 2021년 2월 이후로 신규 차량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군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뭔가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7월 20일에 신차 17대가 출시된다는군요. 아하, 이거 참, 이런 이거 어? 이번에도 또 속아줘야겠군요. 알겠어요, 알겠다고요. 돌아갈 거예요.